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CJB는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유권자 표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별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천과 음성, 괴산과 증평까지 4개 군입니다. 먼저 진천군수 선거 여론조사에선 현직 군수인 민주당 송기섭 후보가 전직 군수인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수성과 탈환을 놓고 전현직 단체장이 각축을 벌이는 진천군수 선거.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가 50.3%의 지지율로 36.5%의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를 5차 범위 바뀐 13.8%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에서 송기섭 후보가 많은 지지를 받았고 60대 이상에선 김경회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5%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을 12.8%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진천 군민들은 단체장 선택에 있어 정책 공약, 인성 됨됨이, 소속 정당, 경력 순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55.8%로 부정평가보다 많았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성격에 대해서는 52%가 권력형 비리수사 방어라고 답해 29.3%의 검찰의 독점 권력 완화를 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진천 군민들은 68.6%가 긍정, 23.9%가 부정 평가를 내놨습니다. 진천 군수 선거 CJB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매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이번에는 음성군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조병욱 후보가 국민의힘 구자평 후보를 5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음성군수 선거는 민선 7기에 이어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조병욱 후보와 금왕읍장을 지낸 국민의힘 구자평 후보의 맞대결로 펼쳐집니다.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조병욱 후보가 54.8%, 국민의힘 구자평 후보가 37.8%로 조병욱 후보가 17%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까지 조병욱 후보의 지지도가 월등히 높았고 60대에선 경합, 70세 이상에선 구자평 후보의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후보 지지율과는 반대로 민주당 36.6%, 국민의힘 43.9%로 국민의힘이 우세했습니다. 음성 군민은 후보의 인성 됨됨이, 정책 공약, 소속 정당, 경력 순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66.5%로 부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51.5%, 부정이 39.4%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 법안 성격과 관련해서는 49%가 권력형 비리 수사 방어로 평가해 31.4%의 검찰 독점 권력 완화보다 높았습니다. 음성군수 선거 CJB 여론조사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매트릭스가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차영 송인원 두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괴산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송인원 후보가 5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후보는 특히 50대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괴산군수인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후보와 네 번째 군수직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송인원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이차영 41.2%, 국민의힘 송인헌 51.8%로 송인헌 후보가 10.6%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40, 50대 중장년층을 기준으로 나뉘었는데 40대 미만 연령층은 이차영 후보를, 50대 이상에선 송인헌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5.3%로 과반을 넘어섰고 더불어민주당 22.5%, 정의당 3.2% 순이었습니다.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27.2%가 후보의 인성과 됨됨이라고 답했고 정책 공약 25.1%, 소속 정당과 후보에 대한 주의 평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도는 매우 잘할 것이다와 대체로 잘할 것이다를 합한 긍정평가가 73.8%로 부정평가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성격을 묻는 질문엔 권력형 비리 수사 방어라는 응답이 50.7%, 검찰의 독점 권력 완화가 25.6%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선 긍정평가가 62.4%로 부정평가 28.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괴산군 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증평군수 선거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 양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송기훈 후보와 민주당 이재영 후보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요. 이번 충북 지역에 대한 CJB 여론조사에서 경합은 증평군수가 유일합니다. 계속해서 이태현 기자입니다. 증평군 부군수와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을 지낸 민주당 이재영 후보. 탤런트 출신으로 재경 증평 군민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송기훈 후보. 그리고 증평군 재향군인회장인 무소속 윤혜명 후보와 증평군 경제개발국장을 역임한 무소속 민광준 후보의 사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증평군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영 후보 36.8%, 송기훈 후보 38.2%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명 후보 13.1%, 민광준 후보 3.8%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반면 송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0.7%, 국민의힘 48.9%, 정의당 3.5%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도 15.5%를 차지했습니다. 유권자의 후보 선택의 기준은 정책과 공약, 인성, 정당, 경력 순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57.4%로 부정평가 33.4%보다 높았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방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예상은 긍정적 답변이 69.2%로 나왔습니다. 증평군수 후보에 대한 CJB 여론조사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증평군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공약 경쟁과 함께 일부 현안에 대한 입장도 갈리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역점 사업인 무예 마스터십에 대해 같은 당 민주당 소속인 노영민 후보는 신중한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폐지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무예 마스터십 존치 여부에 대해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법안 통과가 불발돼 국비 지원이 좌절되면 사실상 도 자체 예산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적 유상이 높아진 무예 마스터십 대회와 위원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가 나올 것이라며 존폐 여부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앞으로 그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나 그 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될지 그런 것은 좀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반면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무예 마스터십의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도 차원의 무예 마스터십은 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무예 마스터십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효과는 있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오재세 전 의원이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충북에서 태동한 무예 마스터십이 또다시 퇴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예 마스터 그거는 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점검해보겠습니다. 무예 마스터십의 IOC 가입과 내년도 몽골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여야 지사 후보들은 무예 마스터십에 대한 입장 표명이 향후 표심에 어떻게 반영될지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시가 오는 28일 충주 택견원에서 3년 만에 택견 대면 공개 행사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했었지만 올해 다시 여는 행사에서는 인간문화재 정경화 선생과 전국 택견 전수자들이 택견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022년 지자체 추천 안심관광지로 충북관광지 17곳을 선정했습니다. 안심관광지는 지자체 추천의 위생안전관리가 우수한 관광지로 청풍호반 케이블카와 도담 삼봉 등 제천과 단양 지역 관광지가 5곳씩 선정됐고 청주 청남대, 영동 송호 관광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